일군 사령부 이전 부지 환원과 관련한 민관군 상생협의체가 오늘 발족했습니다. 부지 전체 환원 등 범시민대책위원회의 8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국방부가 첫 만남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전례 없는 민관군 상생협의체가 발족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우선 1군 사령부 터를 모두 환원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국방부가 대체 부지를 정해주면 내주겠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현재 들어온 화력부대와 추가 배치될 부대까지 함께 옮겨갈 수 있다는 것으로 65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던 군사보호구역 해제도 검토 대상이란 뜻입니다. 지난 2009년 폐쇄된 이후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이곳 캠프롱 반환 문제도 민관군 상생협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환경보건과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할 것을 약속했고 대책위는 용산과 춘천의 반환 사례를 토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역 내 군시설 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군 부대와 시설을 협상의 대상으로 놓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생협의체를 원주지역을 포괄한 민관군 상생협력협의회로 했습니다. 민관군 상생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범시민대책위가 요구한 8가지 안건을 모두 의제로 채택하기로 했고 분기별로 만나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